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날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체감 온도상으로는 영하 2도 안팎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하루 새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종일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0.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0.9도, 순천도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서요.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껑충 오르겠고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